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날, 오늘 하나님 끝나는 날,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들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호흡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들에서 주님 성가대의 찬양, 주님 응답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피곤한 몸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임재하셔서 은혜 위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것을 세우신 아버지요, 성령에 이끌려서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하시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제 성경은 28쪽이에요. 신약성경 28쪽.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하고 틀린 게 없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권사라서 안내위원도 들어가고 식당 당번도 들어가고 헌금 의원도 들어가고 하여간 교회에서 이 순서마다 전부 이 제 이름이 있으면은 목숨을 걸고 저는 지킵니다. 우리 속회가, 우리 구역이 4명인데 2명은, 1명은 제주도에 있고 1명은 또 식당을 하니까 이 식당 당번이 돼도 안 나와요. 그나마 또 우리 안 권사님도 출근하면 저 혼자서 하거든요. 식사를 막 음식을 만드는데 이제 둘이 전우사님이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는 우리 아이들이 사남매가 전부 엄마 교회를 나와요. 지네 교회를 나와가지고 엄마가 식당 당번이 되면 우리 사남매가, 우리 며느리부터 사위까지 아들, 딸까지 부엌에 전부가 들어와가지고 엄마를 도와줘.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부럽다고, 아이고 막 부럽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애들이 출세하고 말고를 떠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주니 너무 고맙다라는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만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내 아들, 딸들이 지옥을 향하여 걷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의 그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저놈 새끼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침 놓다가 보면, 아이고 우리 애들이요, 중학교 이 국민학교 때는 열심히 나왔는데 이게 고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저 대학을 가니까 안 나온다고. 아고 그냥 나오라고 나오라고도 안 나온다고. 그거는요, 어렸을 때 잘못 키운 거예요, 엄마들이.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요,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애들 국민학교 갈 때도 일찍 초지를 깨워가지고 얼른 예배 시간, 얼른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야지, 얼른 일어나 일어나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돌력하면서 식사 기도를 시켰고 돌력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게 했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대로 커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부자라도 아이들의 속을 씻기는 그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기도가 아빠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 전부 우리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엄마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아들을 열 번을 불러도 아니 엄마 나 지금 바빠요 그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왔다 가라 예, 왔다 가라 예. 뭐 우리 딸들도 향수가 왔다가 엄마 알았어요 성희 아저 왔다 가라 내 엄마 알았어요 야 뭐 좀 사와라 예 엄마 알았어요 엄마 나 이따 갈게 엄마 나 바빠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라모는 열 번을 불러도 와요. 그리고 우리 두 사위들은 안 믿는 집하고 결혼을 했어요. 안 믿는 아이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그냥 했겠어요? 각서를 받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심히 믿기로 십일조하기로 감상금하기로 또 주일날 열심히 나오기로 그렇게 각서를 받고 결혼을 시켰더니요 정말 열심히 나옵니다. 지금 우리 사위들이 지금 재정을 보고 있어. 할렐루야. 생자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권사도 됐고 우리 감리교회는 요는 안수 집사님을 거쳐서 장로님이 되시잖아요. 우리 감리교회는 권사가 되어야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위들이 우리 딸들이 이제 제 대를 이어서 이제 권사로서 이제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믿음 생활이니까. 엄마가 지네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엄마가 입이 귀에 걸리니까 우리 애들이 성가대도 쓰고 손자 도토리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우리 이 손자가 또 드럼도 치고 어떻게나 엄마 마음이 기쁜지 우리 손자가 막 드럼을 치면서 할머니 나 보라는 식으로 나를 보고 막 드럼을 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주지요. 최고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우리의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주님 나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우리 한번 결심을 하고 아이고 나는 떼새끼들 귀에도 안 나오고 아이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 기도하시면 그 아이들을 성령님이 마음을 다 만지셔가지고 교회를 다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약을 잘못 먹고 여기 집회를 어떻게 오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큰일 났다. 누가 약을 한약을 먹던 거를 주어서 그걸 먹고 이 상한 거를 주어가지고 막 이렇게 붓고 막 토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는 날부터 회복이 돼가지고 와가지고도 이틀을 빌빌빌 했어요. 오늘은 새 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파구로 겨댕겨도 기도는 합시다. 우리는 물파구로 겨와도 주의를 지킵시다. 그리도 감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믿음의 길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하고 오늘 아침에가 어젠가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어요. 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내 방주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랬더니 방 없이 살았어요? 라시길래 그게 아니라 저는 평생을 환자분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잤어요. 같이 둥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밥솥에서 같이 먹고 누가 내 숟갈이라고 저분이라고 사왔는데요. 아, 주님 앞에 두려워서 못 먹겠습니다. 숟갈도 똑같이 먹어야지. 그 황금 색깔로 금 숟갈은 아니고 이게 뭐냐 노란 이런 숟갈을 사왔는데요. 딴 사람들은 다 그냥 일반 숟갈로 먹는데 그냥 나만 그걸로 먹으려니까 양심이 찔리대. 원장 주댕이는 별건가? 똑같은 입이지. 그래서 내가 그 숟갈 갖다 치웠어. 그랬더니 어디 갔냐고 하고 물른다 그랬지. 내가 다 감춰놓고 우리 똑같이 우리 삽시다. 우리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삽시다. 그러고 이렇게 집에 오면요 왕비마마 대접을 받고 갑니다. 누가 나를 아침 점심 저녁을 그 좋은 반찬에서 그렇게 밥을 주겠습니까? 우리 기도원에서도 밥은 먹지만은 제가 그렇게 한가지게 밥 먹을 시간이 안 돼요. 급하면 막 국 말든지 물 말아가지고 후락 먹고 얼른 기도원에 가가지고 침나 줘야 되고 침 놓다 보면 막 3시, 4시 그때쯤 막 올라와가지고 물 말아서 한 그릇 밥 먹으면 막 사람이 처지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 근래로 와가지고 요즘에는 이 근래라 가면 또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요즘은 내가 마음을 바꿨어. 이제 12시까지 예배를 마치고 내가 빨리 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 사역을 하겠구나. 나는 성도님들 편리를 봐주려고 막 강원도 원주 막 부산 이런 데서 오시고 그러니까 얼른 침 맞고 보내려고 그렇게 급하게 했더니 내 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김금자 권사님이 인천에서 이제 우리 김금자 권사님 장로님이 오시는데요. 그 먹는 거 타주는 거 그것도 환자들 앞에서 못 먹겠습니다. 송구스러워서 환자분들도 12시가 지났으니까는 다 배고플 거 아니오. 그럼 나가 배고프다고 환자분들 앉혀놓고 나만 그거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금자 권사님한테 거짓말했어. 아이고 권사님 내가 요즘 한약을 먹는데 그 한의사님이 이런 거 먹지 말랬어요. 그랬더니 안 갖다 주대 진짜라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똑같이 배고프해야 되고 배불르면 똑같이 배불리 할 거 아니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이거 유튜브 보면 아이고 속았네 그러고네. 한약을 먹는데 이거 한의사님이 한약 먹을 때는 이런 거 먹지 말랬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안 갖다 주더라고요. 안 먹고 차라리 마음이 편한 게 나아. 그걸 먹으면서 환자분들 앞에서 죄송한 것보다는 안 먹고 내 마음이 편하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똑같이 삽시다. 저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똑같은 직분에서 똑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원에서 일하는 것 그것 차이지 저도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다 합니다.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도 하고 우리는 아무쪼록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난 척도 하지 맙시다. 제가 우리 임 권사님 하나 내쫓았어. 이 주방장인데 이 반찬을 잔뜩 해가지고 지 맘에 드는 사람만 그냥 봉달해서 막 다 담아주는 겨. 그게 지 거요? 아버지의 재정이지. 교회 돈 갖다 장봐가지고는 그 짓 하는 겨. 그래 내가 그냥 참다 참다 못 해가지고 가만뒀겠어요? 그냥 막 데려 받았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합당치 않으셨는지 그냥 어디로 보냈어. 그리고 또 집사나를 내가 전도했는데 아 그냥 교회 비판을 하고 그냥 성가대에 서가지고 그냥 교만을 떨고 내가 또 그냥 뒀겠어? 내쫓았지. 가라고.
우리 교회는 필요하지 않은데 가라고. 그냥 내쫓았어 또. 저는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고 우리 사모님 힘들게 하면 내쫓아요. 나가라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리워 잘하고 있어. 이놈 저놈 다 내쫓이고 나하고 사모하고 구원자하고 셋이 예배를 드리자. 어쩌자고 그렇게 그냥 내쫓냐고. 목사님 없는 게 훨씬 나아요. 없는 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잘한 게 아니라 또 우리 장로님 멱살을 잡았다가 목사님한테 죽지 않을 만큼 혼났습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의 교회 질 때 목사님 사모님 뭐 돈을 뭐 어쩌자고 일은 세 가지를 적어가지고 찌라찌다 적어가지고 이 복사해가지고 막 성도들한테 주는 걸 내가 딱 뭘 가니까 주 이게 뭔가 했더니 그거를 야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냥 그거 확 뺏어가지고 그때는 말도 이만큼 못할 때요. 야 개떼끼야 네가 땅류야 개떼끼야? 그거 확 뺏어가지고 막 멱살을 자꾸 흔들으니까 내래 이 기집년이 왜 이래? 북한 사람이거든. 북한에서 이제 오셔서 사는 분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게 난리가 난 거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또 불렀어 저를. 그리고 그 장로님 부르고 어디 기름을 부은 장로님 멱살을 잡아야! 막 또 이러시대. 그래서 내가 잡을 만한 게 잡았지요. 얼른 사과하시오. 잘못했다고 얼른 빌어요. 그러시길래 장로님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내가 또 가만 안 둬요. 요번에 멱살 잡은 건 내가 미안해요. 그렇게 사과를 했지.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아 목사님이 권장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 이후로 목사님한테도 잘하시대. 우리는 선한 길, 믿음의 길,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영천 감리교회는 대전 영천 감리교회는요, 착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예요. 착한 교회, 순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 장로님들을 두 명 이제 먼저 한번 세웠고 요번에 이제 또 장로님들은 이제 두 분을 세웠어요. 그래 내가 두 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권사님이 장로님 됐지요? 그랬더니 예, 아,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한마디만 부탁할게요. 뭐요? 그래 지난 월로 장로들 닮지 마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장로로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충성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아름과 훌처럼 잘 섬기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다고 예 알겠다고. 우리는 직분을 직분자답게 감당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충만합시다. 저는요 특성오료 3년을 했어요. 3년 이 말 못할 때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에는 특송하는 날이요. 누구든지 나와서 특송하는 날이요. 그랬는데 그 특송하는 게요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부러운지 지금 제가 이 간증을 많이 빼먹었어요. 우리 친정 전도한 것도 빼먹었고 또 우리 시댁에 전도한 것도 빼먹었고 이제 그거는 빼먹은 거는 이제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와가지고 할게요. 뭐 목사님이 또 오라고 하시니까 또 순종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기도하면서요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대표 기도도 이제 나가서 이제 하는데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여덟 분인가요? 근데 그 안에 여자가 또 나나 새꼈어. 그래서 이제 주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는요 처음에 요 기도가 그렇게 힘든지도 뭐 몰랐고 이 특송하는 게 너무 부러워서 말 못할 때는 주님 나는 언제나 저 앞에 나가서 특송을 하나이까? 나는 언제나 저 앞에 나가서 저렇게 특송을 하나이까? 그랬는지죠 말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자 특송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특송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헬륵 나가는 거예요. 헬륵 나가서 내 두 따당 갓집문 거둑 같은 맞을 때 막 그렇게 부르면요 막 성도들이 신기한 게 막 박수를 쳐줘. 1년쯤만 이게 박수가 없어지대. 주일마다 나가는 거야 내가. 그때는 목사님이 아 이제 그만 나오시고 딴 사람들 좀 나오세요. 자 특송 시간입니다. 정말 안 계십니까? 또 안 계십니까? 그럼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실 때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송 시간에 자 없으면 설교합니다. 그럼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날까 봐 후닥닥 뛰어나가서 내 또 잇몸에 또 막무한가 어디도 예 또 뿐일 때 그리고 2년째 불렀어 인제 3년째가 됐어 인제 혼자 한날은 주일날 저녁 예배에 이렇게 보니까 아 우리 전도사님이 내 치마를 만지작거려. 이 남자 전도사가 미쳤나 왜 남 치마를 만져?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아, 특송 시간 없으십니까? 정말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나가 또 후닥닥 또 터나가가지고 내 띵동 따모하는 친구가 됐더니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김 전도사 뭐하고 있어서 꽃바짝 쓰라니까 튀어나갔어요. 꼭 붙잡았는데 탁 튀어나갔어요. 얼마나 찬양이 부르고 싶었는지. 그랬는데 또 어느 날은 우리 사모님이 항상 저 뒤에서 몇 명 왔나 이런 거 적으시고 했는데요. 아, 그날은 내 옆에 앉으셨어.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그래서는 자, 또 특송 시간입니다. 특송 시간 아무도 안 나오십니까? 정말 안 나오십니까? 아,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하시오. 안 나오시니까. 아, 그럼 권사님 나오시오. 안 나가니까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후닥닥 또 나간 거야. 내 뚜님은 누구 띵가 웃는 자에. 막 그랬더니, 여보, 당신 뭐 하고 있었어? 꼭 붙잡고 있으라니까. 꼭 붙잡았는데요. 탁 튀어나갔어요. 얼마나 찬양을 하고 싶었는지.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그러고서는 다음 주일날 보니까 특송 안 계십니까? 이 말씀을 안 하셔서 이제 나 절대로 안 나간다고 결심했는데 이제 안 나갈 거예요. 진짜 안 나갈 거. 할 만큼 했으니까 안 나갈게요. 그러고 있는 이제 특송하실 분 없으십니까? 안 하시대요. 그래서 주부를 봤더니 그 순서를 빼내불어서 내가 또 나갔겜이 참 그 신앙 믿음 생활할 때 그 첫사랑 얼마나 찬양하고 싶었고 얼마나 전도하고 싶었고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또 기도가 저는 집사가 일찍 됐어요. 일찍 됐어 집사가. 왜 일찍 됐냐면 우리 그 침조 권사가 됐는데 그때는 집사였어 그이도. 그는 막 쪽지를 갖고 다니면서 성도들 젊은 사람들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왜 이름을 적나 하고서 말했더니 아니요 나한테도 와서 성도님 왜 그때요? 놀러가 놀러가 어디든 놀러가요 어디든 놀러가요? 그랬더니 뭐 어디로 간디야? 그래서
그때 누가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와이로를 썼는 게 뭐 관광차 하나에다가 돼지 한 마리 잡고 또 한 사람당 치킨 한 마리씩 튀겨주고 막 그렇게 한디야. 언제 갔는데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간디야. 다음 주일날. 주일날요? 그럼 교회는요? 그까지가 한번 빠져도 된디야. 아 성도님 가. 트리링도 한번 준디야. 이것도 좀 준디야. 안 간다고. 성도님 또 벙어리 등겨? 말 같지 않으면 답변해 주지 말기 바랍니다. 말 같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버려. 무시하고 안 갔어. 그래서 다음 주일날 보는 게 귀가 텅 비었지 뭐. 그냥 60명이 빠져 나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니 아니 어찌 안 가셨어요. 목사님 내가 한마디만 그다 맡겨요. 왜 구타담도 못 가게 못 하셨어요? 그랬더니 김 집사를 건드리려면 벌집을 건드리는 게 나아. 조용히 다녀오는 게 나아서 내버려 뒀어. 그래요?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할머니들도 밥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가면 어떡하고. 주의를 지켜야지. 그래서 이제 주의를 지켰는데 그들이 이제 다음 주에 왔어. 놀고 왔어.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저를 불러내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하고서 이 앞에 나가니까 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집사를 주려면 이제 학습 시험을 앉아서 보고 그리고 목사님이 물으시고 목사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는 올라오라더니 이 물 떠났던 걸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고 해서 내가 그때 그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찬물이 뚝뚝뚝뚝 떨어져도 가만히 있었을 건데 막 물을 갖다 쩐지면서 너에게 세례를 준다고 막 물 갖다 들어 부니까 내가 이랬을 거 아니야. 내가 한 번 더 받고 싶어. 나 아직 겸손하게 그냥 세례 한 번 더 받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머물러가지고 막 차가운 게 일이 막 들어간 게 막 툭툭 털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또 이제 집사 임명장을 주신 거요. 그러니까 권사들이 막 뭐라 하잖아요. 어? 그런 게 어딨냐고. 한날 아침에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 드리는 게 어딨냐고 막. 그러니까는 당신네들보다 훨씬 낫어! 주의를 어머니 지키고 주의를 겸손히 주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을 내가 집사 안 주고 내가 누구를 집사를 줍니까? 이게 가만히 또 혼나고 그러니 한날 아침 이제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성도들이 얼마 없으니까 집사들도 이제 앞에 나와서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요. 그랬는데 교회 처음에 가니까 몇 명 없어. 그냥 우리 애들 4명, 목사님들 3명, 7명이 주일학교가 된 거예요. 7명이 주일학교가 시작이 된겨. 그러는 장로님 두 분, 뭐 권사님 두 분, 뭐 집사 전부 합쳐서 한 14명? 13명. 그거요. 그걸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우리 하나님 나 하나를 세우시사 교회를 부흥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어디 한 사람씩 이 전도하자고 어디 있더라고요. 우리 이 명수가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한다면은 교회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냥 품값이라도 줘가지고 데리고 와 주일날. 그냥 뭐 야 교회 한 번만 가 내가 2만 원 줄게. 2만 원 주고 영혼을 사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데리고 오다가 보면 은혜를 받고 충만하면 옛날에 2만 원씩 줬던 거 나를 도로 다 주대.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한 길로 인도하는데 내가 머물르고 2만 원씩 받았다고. 10명이면 얼마요? 2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막 자리를 채웠어요. 제가 막 품값까지 줘가면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지금 권사가 되고 또 신학해가지고 또 열심히 또 이 구역을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또 부러워? 주님, 나도 저 앞에 가서 저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쏴도 읽으시는 우리 하나님. 덩어리가 끙끙끙끙 돼도 무슨 말인지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